한번 치우셔볼게요. 하나 둘 셋. 파트 2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원인 상대를 그러면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지금 부서를 이동했기 때문에 앞전에 한 1, 2년은 민원 부서에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사업 부서에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워라벨로서 공무원을 추천을 하시는지? 아, 워라벨을 따진다고 그러시면은 제가 공기업 근무를 안 해봐서 저가 어떻게 말을 못 드리겠는데 워라벨은 만약에 이게 또 직렬과 또 다를 수 있어서 네. 어떻게 말씀을 명확히 못 드리겠어요. 근데 하나 저희 제 직렬 건축 그리고 워라벨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네,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워라벨을 생각할 만한 부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 행정 직군은 이제 부서 바이 부서로 좀 가시는 분분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본인이 좀 힘든 부서에 있다가도 좀 수월한 부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읍면동으로 갈 수도 있고 농업직 뭐 이런 것 부분도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그 담당 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서 바이 부서로 농업직, 행정직도 괜찮고 그 외에 운전직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운전직 봤을 때 다 기술인가요? 네? 다 기술직인가요? 아니, 일반 행정이 제일 괜찮은 그나마 제일 괜찮죠. 가시는 부서가 많으니까. 근데 진급을 빨리 할 수 있으려면 기술직이 괜찮나요? 아니면 행정직이 괜찮나요? 이것도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게 이것도 그 조직에 인원이 만약에 위에 진급한 분들이 많다 하면은 그 직렬 따라 너무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행정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옛날에 기술직이 뭐 빠를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그 기술직이라는 직렬이 신설되고 그 오래되셨던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진급할 기회가 더 많았다는 것뿐이지 자리는 아무래도 일반 행정이 티오가 많기 때문에 티오가 많은 만큼 경쟁률도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명 자리 있는 것보다 한 열 자리 있는데 100명이 있으면은 열 자리 있고 100명이 있는 거랑 한 자리 있고 10명이 있는 거랑 제가 봤을 때는 열 자리 있고 100명인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자리를 두고 10명이 싸우면은 진짜 힘든 것 같고 열 자리는 어부지리가 또 가능할 수 있잖아요. 열 자리 중에 한 자리는. 근데 이제 한 자리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리. 그러니까 확정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누가 진급할 수 있는. 그럼 같은 경쟁률이면 무조건 뽑는 인원수가 많은 게 좋다. 많은 게 좋다. 같은 경쟁률이더라도. 네. 그러면 허스키 씨는 결국에 경쟁률이 그러니까 뭐 같은 거라고 쳤을 때 인원이 적은 걸로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또 면접 때 또 골치 아팠던 순간들이 있으셨겠어요. 좀 약간 긴장이 많이 된다거나. 이거는 모르겠어요. 면접 때 뒤집히는 경우가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지 않나요? 있어요. 몇 명 탈락하잖아요. 네, 본인들이 성적이 더 높은데도 그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소극적이거나. 근데 또 소수를 뽑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데 아니면 5명을 뽑는데 면접 보러 온 인은 7명인데 만약에 본인 점수가 5등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 6등한테 밀려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 정도인가요? 이게 면접에서 좀 바뀌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흔히 공무원 면접 욕만 안 하면은 합격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간간이 뭐 후기도 그렇고 제가 또 처음에 들어온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분명히 성적이 자기 다음이었던 것 같은 애가 없다. 그러니까 들어온 최종 그 임용 때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보면은 딴데 이제 다른 시험에 합격해서 임용 포기한 건 아닌 것 같고 면접 때 뭐 저기 뒤집기를 당했거나 뭐 이런 경우가 간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늘상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면접을 잘 보신 편이셨나요? 저는 평범하게 본 것 같아요. 딱 중간입니다. 네, 중간으로.
그러면 그 지금 지방직 8급이신데 지방직 7급이나 국가직 9급, 7급으로 전환할 수 있으신가요? 아, 국가직으로. 아, 이게 제 질문은 그게 가능한지. 아, 가능합니다. 네. 저랑 가능한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맞교환이라고 그러죠. 맞교환. 네.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도 그 모집분 있으면은 갈 수는 지원을 해볼 수 있는데 제일 확실한 거는 어떤 국가직에 있는 공무원이 지방직 제가 있는 자리를 오려고 한다. 나도 그 자리를 가겠다. 이러면 베스트죠. 예.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하려고 싶으세요? 혹시? 아, 국가직. 네. 지방직 7급이나. 뭐 7급은 뭐 기다리면 되는 거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국가직 한번 가보고 싶네요. 지방직보다. 국가직을 가고 싶은 이유가? 아무래도 직접적인 민원을 상대 안 한다는 메리트랑. 네. 부서 이동이 생각보다 저는 그래요. 이게 같이 아무래도 오래 보면은 이게 직원들 간에도 좋을 때도 있지만 갈등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이게 네. 근데 늘 봤던 사람들을 20년 넘게 30년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동, 그러니까 지역 이동이 차라리 있다는 단점이 있겠지만은 국가직이 오히려 부서 이동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 봤을 때 국가직이 좀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오히려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너무 같은 사람이랑 계속 근무하면서 우대 관계를 쌓는 것도 좋지만은 아 새로운 사람도 또 겪어보고 싶고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거예요.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저랑 지금 옆에 있는 친구가 동기라고 해서 임용 네. 동기라고 있거든요. 네. 시험 동기도 있고 네. 같이 동기가 됐지만은 나중에 이제 점점 피라미드처럼 진급하려면은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제 동기가 한 10명인데 뭐 8급 딸 때 한 8명이었고 7급 딸 때 5명이고 이런 식으로 티어가 줄어들면은 이제 점점점 서로 경쟁자가 되어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차라리 그냥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동기들이랑 경쟁하는 것과 꼭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서로 경쟁 친구였다가 경쟁자가 된다는 게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럴 거면은 많이 많이 안 친해지는 그냥 예 국가직으로 부서 이동이 잦은 그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올해 뭐 같이 보다 보면 어차피 경쟁 상대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뭐 사이가 서먹해지면 오히려 또 상처받는 일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제가 보면은 네. 팀장님이 지방직은 팀장이 6급 과장님이 5급이에요. 사무가 네. 보통 이제 6급까지 할 때는 크게 갈등이 없는데 이제 과장 자리는 한 자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6급 팀장님들 서로 20년 직인데도 이제 과장 진급할 때 서로 앙숙이 되는 경우를 좀 봤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안 된 사람은 막 엄청 서운해하고 뭐 너는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다음에 하는 기회가 없네. 아 힘들죠. 예를 들어서 그 동기가 나랑 동갑이면은 공무원 특징상 퇴직할 때까지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정년이 그러면 내 자리가 없는 거죠. 정년 때까지 그 자리가 그 일을 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만두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정치를 좀 잘하는 그 6급이 그럼 되겠네요. 아 이거 제가 일만 잘한다고 해서 승진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정치 절대 아니라고 봅니까? 아 이거는 근데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자리가 났을 때. 자리가 많으면 경쟁이 그렇죠. 자리가 많으면은 내가 정치질을 안 하더라도 일만 했을 또 승진할 수 있는데. 네.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으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승진하겠다 해서 뭐 정치질 하는 사람이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청탁을 하거나 승진 청탁을 하거나 뭐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또
근데 사실 그 티오가 많이 나는 상황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티오가 없죠. 그 있는 사람이 퇴직하고 나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요. 예. 퇴직 안 할 거 아니에요, 말년이라. 그렇죠. 명예 퇴직이라고 한 2, 3년 앞두고 퇴직하는 경우는 있는데 본인이 아니 그러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받죠. 30년 이상 지나면은 아. 지금 연금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볼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그러면 저는 근데 사실 뭐 진그룹이나 공직에 큰 뜻은 안 가지고 있어서 곧 그만두실 예정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몇 년 내로 아니면 뭐 빠른 시일 내로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오면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진급에 때문에. 그럼 진급 스트레스라는 게 사기업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비교했을 때 공무원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좀 많다라고 봐요. 왜냐면 사기업은 본인이 만약에 진급을 못했을 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조금 더 편하게. 네. 물론 요즘에 좀 취업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대기업 다니다 잘리면은 갈 데 없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네. 공무원도 그렇게 보면은 사실 더 없거든요. 왜냐면 진급이 누락돼가지고 쟤랑 나랑 엊그제까지는 동료였는데 이제 내가 쟤한테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만약 20년 넘게 같이 봤던 사이인데도 물론 이게 잘 풀어지면 모르겠는데 이게 쌓인 상태로 계속 다닐 수 있느냐 아니면 부서 이동을 하느냐 이런 것기도 한데 부서 이동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본인이 속상함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죠.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진급 스트레스는 공무원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물론 나 진급에 상관없이 다닌다 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공무원 하시면서 좋은 차도 뽑으셨잖아요. 본인의 재산관에 그거는 제 재산이야. 제 오로지 제 힘으로 한 거가 아니라서. 그래도 건축 일 하시면서 예전에 모아두셨던 돈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저는 그때 모았던 돈으로 약간 재테크 좀 하고 그 돈의 이윤을 받아서 남은 거에서 해서 그렇게 됐죠. 부모님도 돈을 조금 받고요. 재테크는 뭐 어떤 걸 하셨나요? 재테크는 아무래도 예전에 공무원 되기 전에 주식이랑 갭투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갭투자. 어디? 갭투자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갭투자는 말 그대로 매매 가격이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는 집들이 있어요. 네. 그런 집들을 매매해서 하는 게 갭투자죠. 전세금을 가지고 한마디로 뭐 자기가 100%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주고 나머지 차액으로 집을 사는 거죠. 나머지 차액으로? 그게 뭐 최근까지만 해도 뭐 호황이긴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그렇죠. 이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갭투자한다고 하면 전 좀 말리고 싶어요. 네. 요즘 매매가 워낙 안 되는 갭투자를 말씀해 주시면. 근데 저도 사실 지금 갭투자한 걸로 돈 번 것보다는 옛날에 주식투자 그냥 저는 코스피에 상장된 대기업들 위주로 했었거든요. 수익률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그때 당시에 50% 이상이었어요. 에? 왜냐면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다운되는 추세인데 네. 저는 좀 주식투자한 경험이 좀 오래됐거든요. 20살 이후부터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계속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빠진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계속 오르고 있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소규모 자본으로 부동산을 사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또래에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게 주식 위주지 않나. 뭐 코인도 하는 사람들 봤는데 코인은 너무 불확실한 것 같고 위험하잖아요. 네, 위험하고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많으면 뭐 부동산 투자하는 게 맞는데 네. 뭐 근데 그 자본 모으기까지는 그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다른 재테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뭐 다른 재테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주식 투자. 네. 뭐 그 소형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갭투자 뭐 이런 거.
예, 그 그래서 조금 조금씩 벌어서 이제 그걸 시드머니로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사기업에 다니시면서 시드머니를 좀 많이 모으신 편이신가요, 사기업에서? 아, 사기업에서는 많이 모았죠. 그때 저는 이제 건설회사였다 보니까 숙소가 제공이 됐었기 때문에 네. 따로 돈 들어가는 게 없었어요. 아, 네. 그때가 제일 돈을 좀 많이 모았던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네. 숙소는 그러면 1인 1실로 쓰셨나요? 뭐 예를 들어 아파트 방 3개짜리를 하면은 방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아, 그러면 3명이서 같은 아파트. 네, 그렇죠. 뭐 공동체 생활인 거 아닌가요, 결국에? 근데 이게 또 옛날에는 어땠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은 뭐 거기 흔히 저희 한 형장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옛날처럼 막 그 술 먹자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개인 사생활을 존중해줘서 퇴근하고 나면은 본인이 뭐 헬스장 갔다가 뭐 거기 방에 들어가든 말든 서로 뭐 간섭을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계셨던 그 소장님들이 그 부장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크게 뭐 그 끝나고 난 뒤까지 뭐 거실에서 뭐 술 먹거나 이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다만 힘들었던 거는 전 비흡연자였기 때문에 그 흡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아파트 내에서 흡연하면 안 되긴 하지만은 방에서 몰래 흡연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 좀 싸웠던 적도 있어요. 아, 그 싸우진 않았죠. 아... 네. 아, 그래도 제일 안 맞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안 맞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현장이 건설회사 현장님이 술, 담배 좋아하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베스트죠, 베스트. 본인이 술, 담배 좋아한다 하면은. 네. 근데 본인이 술, 담배 좀 안 좋아한다 하면은 좀 조금 힘들죠, 저처럼. 예. 뭐 술은 그래도 좀 하시는 편 아니신가요? 아니, 저는 술도 잘 못해요. 네. 아, 그러면 그래서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공무원을 하시면서 적금을 드는 거랑 사기업에서 적금을 드는 거랑 뭐 공무원 때가 더 적게 적금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아, 그렇죠. 제가 보니까 공무원 때 적금 드는 거는 적금 들면서 너무 힘들어요. 생활하기가. 근데 그때는 그냥 숙소 생활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의 월급의 70% 이상은 저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70%? 70%, 80%? 네. 지금은 이상? 뭐. 지금은 월급의 한 25%도 안 되죠. 아, 근데 공무원 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그런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야, 메리트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네. 전용 뭐 대출이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그게 큰지는 않고요, 금액이. 전세자금 대출을 좀 이유를 낮게 해서 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똑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행정공제라는 곳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라고는 아는데 네. 그것도 순번이 기다려야 되고 네. 금액이 한 몇천만 원 내외로 좀 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숙소로 해결하시나요? 공무원이 되시고 나서 지방직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네. 숙소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일단 저는 부모님이랑 좀 떨어져 살아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숙소를 그 자취방이라고 하는 거를 네. 저는 집을 해도 다닐 때 매매를 했었죠. 대출 끼고 사놓은 집이 있었고 거기서 지금 주택을 하고 있었죠. 네. 아, 본인 돈으로 그렇게? 본인 모아놓은 돈으로 그렇게 매매를 한 왜냐면은 네. 지방이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그렇게 물론 메인으로 들어가면은 비싼데 네. 저는 외곽지에 아파트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도 비싸지 않나요? 1억 초반에 저는 매매를 했죠. 그 돈으로 뭐 대출금이 없진 않았고 네. 대출 몇 퍼센트 끼고 하신 거예요? 대출이 한 60% 이상은 그래도 40%를 모았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건전사 다니면서 모을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내외로 해도 모을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아요. 와, 그게 가능한가? 그럼 한 달에 최소 200 이상 모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때 있을 때 200 이상씩 쌓였었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네. 이런 말하면 좀 웃기겠지만 돈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아... 월급이 들어왔는데 네. 통장에 이제 돈이 그냥 쌓여 있는 거죠, 보면은. 약간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네. 네, 그때 월급이 그냥 모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뭐 연애도 따로 안 하시고? 그때 뭐 간간히 뭐 소개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네. 뭐 딱히 뭐 제가 유흥을 좋아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가지고
돈을 막 어디 지출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연애 얘기 나와서 그러는 건데 그 입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직업에 대한 입지. 입지. 뭐 예를 들어서 나 그냥 뭐 중견기업 건설사 다닌다, 중소기업 건설사를 다닌다, 아니면 그냥 공무원이다 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약간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전하고 비교해봤을 때 지금의 이미지가 좀 더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전에 다니고 뭐 건설사를 다녔을 때 그런 이미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전에 중견 건설사를 다녔는데요. 저는 이제 대기업 건설 아니었기 때문에 대기업이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중견 건설사와 지금 지방직 공무원 비교했을 때 입지는 지방직 공무원이 높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아파트 현장에서 뭐 근로자로 일한 건 아니고 관리자로 저희 이제 흔히 말하는 엔지니어링이죠. 엔지니어 식으로 해서 건축기사 자격증 가지고 근무를 해도 워커가 말 그대로 안전화 신고 작업복 입고 안전모 가지고 그 근처 식당 가면은 다들 인식이 좀 약간 그 뭐라 그러지 현장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좋게 생각 안 하는 게 있었어요. 약간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부 많이 안 하면은 뭐 그런 얘기처럼 인식이 그런 옷 입고 식당 가거나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무원은 아무래도 관에 있다 보니까 인식이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고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좋은 쪽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집을 마련해가지고 잘 수 있는 건데 근데 확실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노동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면 좀 약간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직업을 네 중요한 건데 사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긴 해요. 네 그거는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입지라는 게 공무원이 있을 때 그때가 더 나았던 것 같다. 공무원이 예 네, 지금 입지는 낫죠. 주변에서 네. 인식은 더 낫죠. 네. 나 공무원이야 이러면 이제 뭐 조금 그때 중견 건설사 직원보다는 더 낮게 더 우위하게 좀 본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단어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낮게 본다. 네 그건 있는 것 같아. 심지어 돈을 더 적게 번. 그렇죠, 그렇죠.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안정적인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게 제일 큰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행정은 모르겠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이 더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다가 나가면은 제가 막상 기술직인데도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만약에 현장 경력을 계속 쌓다 보면은 그 분야의 기술자가 되거든요. 기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면서요? 있는데 이제 그것도 그 분야에 계속 가야지 기술사도 따고 뭐 건축사를 따든 뭘 하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지 일단은 어디 가서든 뭐 이직을 하든 자기 사업을 하든 할 수 있는데 근데 공무원 경력이라는 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직렬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관련이 있는 직렬이니까 아 이게 세부적인 그 미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건설사 다녀야 할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큰 틀에서 행정 절차는 알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 그런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국가에 어떻게 관리하는데 시스템 인허가를 그렇죠. 그런 거는 무시 못 한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 얻어진 정보라는 게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니까. 네, 그렇죠. 네. 사실 아까도 저희 얘기 나눴지만 그 정보라는 게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정보에 대해서 뭐 평가를 매기자면 뭐 높게 매기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이게 정보라기보다 저는 그 절차를 안다는 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사면은 그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중고차 딜러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보통 차를 사면은 그 차등록 대행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사 분들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등기 말소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지만 그 은행에서 대리인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수료주고 약간 이런 식의 그 조금 그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몇 번 시행착오 할 수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그 비용 지불해서 그냥 편하게 하겠다 약간
뭐 그런 그런 거랑 비슷하게 네. 제가 너무도 일반인도 접근하면은 알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좀 그거랑 조금 더 다른 게 조금 더 전문 분야니까 일반인이 알기는 좀 힘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라는 게 그래서 네. 건축사가 건축 인허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이제 나중에 나와서 그런 쪽에 일을 한다고 하면 도움 많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요. 그 만약에 나오셨을 때 그 거기 건설사에 취직을 다시 하려고 했을 때 아, 공무원 나왔다 이러면 뭔가 약간 좋게 보시지 않을까. 아 건설사에서는 현장 일이기 때문에 네. 공무원 쪽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분야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는 있겠죠.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뭐 감리단 쪽이라든지 감리사 아니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설계 쪽 뭐 그런 쪽 예 네. 아니면은 뭐 개발 쪽 하는 쪽 간다고 하면은 절차를 아니까 예 네. 그 행정하고 기술직 관련해서 그 두 가지에 약간 차별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행정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대우를 더 잘해준다거나 아니면 기술직은 더 대우를 뭐 잘 못해준다거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진급을 더 빨리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진급 부분은 진짜 거기 TO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행정이랑 기술직이랑 어디가 더 빠르다라고 확답은 못 드리고 네. 네. 어떻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기술직에서의 메리트는 이제 전문 쪽이니까 네. 그 분야에서 이제 연차가 쌓이면은 그 분야에 약간 전문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는 그 행정적인 부분에서 네. 이제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부서 이동을 여러 다방면으로 가기 때문에 다양하게는 아니지만 깊이가 조금 없을 수 있다. 약간 대신에 이제 주요 부서는 가니까 본인들이 그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 부서로 또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뭐 달라지죠. 약간 본인들이 갈 수 있는 주요 부서를 갈 수 있는 건 또 그 일반 직들이 일반 행정이 갈 수 있는 분야 또 많죠. 또. 네. 또 기술은 그 기사 자격증인가 뭐 그게 있으면 월급을 좀 더 쳐준다고 뭐 추가 수당. 아 그게 한 기술 수당이 5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있어요. 아, 네. 그 정도. 한 달에 5만 원, 그러니까 3만 원. 네. 아 제가 약간 회의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닌가? 아 그거는 적긴 한데. 이걸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 네. 이것도 신설된 거 아닌가요? 아 아니요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수당을 바꿀 것 같지는 않네요. 네. 바꾼다는 얘기도 들은 적은 없어서 이게 도중에 따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 맞죠? 네 도중에 따도 적용이 되죠. 네. 근데 아무래도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오히려 더 그 면접 볼 때 좀 좋게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거에 대한 공부를 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네. 면접 볼 때 근데 이게 사기업 면접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험 합격한 사람들끼리 보는 면접에서 엄청 뭐 있다고 해서 뭐 가산점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자격증이 없는데도 붙으신 분들 이렇게 계시네. 그 있죠, 있죠, 있죠. 네. 같이 일하시는 분들 같은 직렬에 계신 분들 중에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 있죠, 있죠. 꽤 되죠. 많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꽤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결론적으로 딱히 뭐 자격증 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뭐 엄청난 메리트가 있거나 합격률이 높아지거나 그런 건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영향력이 크진 않다. 네 보면 비전공자인데도 이직률이 좀 더 경쟁률이 낮구나 해가지고 네. 시험 봐가지고 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냥 대학교 다니다가 취업 준비를 하면 기사 자격증 필수인데 네. 취업 준비를 안 하고 공무원 공부를 바로 하는 친구들은 없거든요. 그런 거 아, 그쵸. 네. 뭐 그런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네. 없는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2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파트 3에서 다 묶으신가?